요즘 욕먹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훌쩍훌쩍. 이제 저기 나오죠? 그 쇼펜하우어. 아니야, 오펜하이머. 예, 쇼펜하우어가 아니라 오펜하이머. 예, 죄송합니다. 그 킬리언 머피. 예, 이 배우 쓰죠? 저 28일의 저주인가? 예, 거기 나왔던 킬리언 머피. 그 넷플릭스에서도 파킨 블라이드인가? 뭐 거기 나오는 아저씨죠? 예. 핵 만든 사람이라 그래요. 오펜하이머가.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저 이야기인데 차기작이거든요. 테넷 다음 차기작인데 여기 지금 캐스팅이 출연진이 어마어마해요. 킬리언 머피, 맷 데이먼, 로다주, 저기 이름이 다 기억이 안 나네. 배우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조시 하트넷, 그렇지. 라미 말릭인가? 그리고 데인드안. 예. 아는 얼굴도 되게 많이 나오죠? 예. 아무튼 이번에 이 감독이 오펜하이머를 주인공으로 하는 전기 영화를 이제 그 제작을 하는데 여기 이제 백인들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인종차별이라고 욕먹고 있다 그래요. 예.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전기 영화인데 여기에 굳이 흑인을 예? 이거 흑인 할당제를 굳이 여기다가 넣어야 한국에서 되나? 흑인 안 나오는 것도 차별인가? 하도 이제 미국은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 PC가 이 문화계 쪽에서 아주 그 널리 퍼져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씨발 전작 테넷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흑인이었는데 왜이 개지랄들을 하는지 모르겠어. 어이 저암 걸려 뒤지겠다 이런 새끼들 보면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왜 이런 이 이거들 시끄러운데 사상적인 정신 차이로 반들어 걸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면서 이런 불편충들이 왜 생기냐면 내 생각은 그렇거든요. 먹고 살기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순이었다 보니까 굳이 막 그런 걸로 크게 불편해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는 워낙 먹고 살기 좋고 솔직히 이제는 뭐 굶어 죽는 사람도 진짜 완전 아프리카 오지 이런 데 아니어도 아니 아프리카 오지에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 그런 거 같아. 대가리가 다들 커져갖고. 아니 그럼 흑인이 핵 만들 정도로 똑똑하든가 한 것도 없으면 씨발 어디다가 손가락을 올리냐 이런 얘기예요. 이 페미나 이 PC 쪽이랑 논리가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라 그래요. 예. 우리 카페 닉네임 윤석열 니그로 카카 니그로라는 말 대신 좀더 신중한 단어 흑인을 인권의 부탁드립니다. 할당제를 해야 된다. 아휴. 제가 세상에 제일 싫은 두 가지는 첫째는 인종차별이요, 둘째는 흑인입니다. 저때 흑인 목화밭에서 뛰어다니고 했던 기억이. 태훈아 미안한데 너 조명극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흑인분들도 안마 좋아함? 저 새끼 블랙해. 쓰레기 같은 새끼가. 봐봐, 뭐만 했다 하면 다 안마로 가잖아. 짜증난다니까 내 입장에서. 하루 이틀이지 씨발 한달 내내 이러니까 나 너무 힘들다. 재미없어. 블랙은 하지만 광태만 해. 야, 이게 랄프가 확실히 내 손. 이게 봐봐 여러분들, 이게 유대감이야. 내가 블랙해라고 했는데 광태만 했잖아.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흠이 너도 이렇게 돼야 돼. 우리 둘이 이제 그 랄프랑 나랑 뇌이징이 이렇게 돼 있듯이 그렇게 해야 돼. 나가다니면 돼. 잘 가라.
K게임에 푹 빠진 사우디 왕세자, 넥슨 NC의 돈 폭탄. 호구 제대로 물었네. 호구 제대로 물었어. 이래서 글로벌로 진출하려고 하는 건가 K게임들이? 야, 현질 못, 이게 현질 못 참지. 오일머니를 앞세우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지분이 어마어마하다. 게임 투자를 하는 거네. 넥슨을 인수하겠다. 김종주 그 회장 얼마 전에 죽었잖아, 그지? 그래요? 코로나 확진자 38만 명 돌파. 신규 확인 확진 38만 명, 하루에 10만 명 증가. 저 지금 목이 아프거든요. 지금 한 이틀 전부터 목이 붓고 아픈데 그냥 자연 치유되라고 생각하면서, 예, 타이레놀도 안 먹고 이렇게 버티고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내 생각에는 나 분명히 양성 뜰 것 같아. 예. 전요. 그 너도 안 아프지? 저는 멀쩡한데요. 그래, 그럼 됐어. 신고요? 오미크론 100%라고요? 근데 왜 안 아프죠? 예, 방금 이 얘기하고 나서 물 한 잔 먹었는데 목이 지금 거짓말처럼 가라앉았어요. 목 하나도 안 아픈데요? 안 아파요. 어떡하죠? 못생기면 20대를 통째로 날리는 거다. 이거 전에 봤었잖아. 잠깐만, 아니네. 못생겼다는 것은 젊고 혈기왕성한 20대 시절에 설레는 사람과 연애 한번 못해보고 술집, 클럽, 맛집 이런데 한 번도 못 가보고 남들은 놀러다니고 여행다니고 섹스하면서 쾌락 속의 인생의 황금기를 보낼 때 집구석에서 하루종일 인터넷과 게임으로 현실도 피해야 한다는 것. 청춘과 추억은 일도 없이 20대 젊은 시절을 통째로 날린다는 것. 못생겼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어떤 그 비유인 거죠. 예, 비유인 거죠. 저 시발 참. 시옷 비유 학생 블랙이라고 했잖여. 그러니까 족 같은 게 이제 못생긴 사람한테 왜, 더 성욕을 많이 넣어준 것 같아. 시발 소금을 뿌리네. 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제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근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들 부모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그 이제 우성 유전자와 열등 유전자가 있는데. 형, 예. 어제 합창단 유튜브 언제 업로드해? 또 보고 싶어. 결국은 부모 탓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아니야? 날린 거인 마이너스. 맞잖아. 그러니까 못생긴 게 여러분 탓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부모님 탓이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저는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개성있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죠. 보세요, 생각의 차이. 내가 족같이 생기고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찌됐건 자신감이라도 좀 갖고 자존감이라도 좀 올려서, 예? 나는 개성있게 생긴 거고 나는 못생겼지만 좀 외모가 떨어지더라도 다른 어떤 능력들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말 전담해서 너 그래, 개성 있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지. 개성 있게 못생기고 쓸데없이 자존감만 높은 돼지 새끼 융대융.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부모님은 할머니 할아버지 다시냐? 그치. 그 못생긴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갖고 낳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고. 내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내 선에서 이 대를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 내 자식이 고통받지 않아. 아니면은 좀 현질을, 아까 현질이라기 약간 인첸트를 해야 돼. 인첸트를 한다. 무슨 말이냐? 러시아 쪽이나 이런 그 북방계, 예? 슬라브족들, 예?
우크라이나나 요런 쪽에 이제 그 정말 인챈트를 해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낳으면은 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지. 어. 나는 그래서 대를 끊기로 했어. 브랜드패들이 파지마 시벌로만. 나는 나에서 대를 끊어버릴 거야. 어. 조상 차이 시벌. 못생긴 말살 정책 시행하면 난 일단 주변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딴 소리 마라. 다음. 너 후면허는 누구 탓이야? 한세다 저 새끼 쳐내. 우크라이나는 무슨 죄냐 대훈아. 요즘 연인 사이 애정 표현. 아 뭐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시골년. 믿기 어렵겠지만 요즘 유격훈련은 더러운 물에 빠지면 인권유린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무공을 넘기로 바꿨다. 군대인지 키즈카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 다음. 요즘 서양에서 유행하는 언더북. 언더북 패션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언더북에 대해서. 북은 뭐예요? 유방이에요. 유방인데 이게 이제 그 저 밑에 밑가슴. 예. 밑가슴을 내놓고 다니는 거 이제 언더북이라 그럽니다. 언더북 치면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 밑가슴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이게 이제 그 해외에서 헐리우드 이런 배우들이나 유명한 어떤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입으면서 유행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도 온 거예요. 그걸 이제 제니가 소화를 했다.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바로 봐줄게요. 미드 부분 없나요? 뭘 기대한 거야, 여러분들? 제니 엄청 말랐어요. 여자들은 마르면요 가슴부터 빠진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요 정도의 그 어떤 볼륨감이 있다라는 거는 평균치예요. 동아시아권에서 뭘 기대한 거야? 오우 산드라 블록이네요. 아랫도리가 반응이 없노. 아무튼 언더부 패션. 네. 아 산드라 블록 켄달 제너야? 닮았네. 다음 보겠습니다. 치킨 아이스크림 내내에서 또 개 뻘짓거리 시작했네요. 이제는 어그로 싸움이에요. 이제 맛있는 간장치킨이 나왔다. 아이 뭐 씨발 간장치킨 먹어봤는데 뭐 그 맛이겠지. 근데 이게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는 게 맛있는 어떤 양념을 개발했다 뭘 했다 대부분 아는 맛이고 거기서 약간 어떤 변형이 있을 뿐이지 여기서 좀 약간 매운맛이 추가되고 여기서 뭔가 좀 약간 좀 시큼한 어떤 그런 맛이 좀 추가됐다 뭐 이런 정도겠지. 그러니까는 이 브랜드들이 어그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은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우리 브랜드를 알릴까? 이건 이 제품을 알리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알리는 쪽에 이제 초점이 잡혀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내에서 치킨 아이스크림이라고 개병신 같은 걸 또 만들었네요. 예. 유튜브 찍는 용이죠. 어떻게 보면 유튜버들한테는 이제 또 이게 하나의 또 아이템이죠. 아이름이죠. 아이름. 예. 요런 거 하나 또 잘 찍어가지고 떡상할 수 있거든요. 예. 딸과 엄마.
아 이게 예전에 봤던 짤인데 야 오른쪽이 딸 같네. 딸님 야. 어머님 주십시오. 다음 덮밥 조명에 따라 달라지는 서양 외모 뭐요? 와 우린 뭐 외계인 같다. 옛날 그 동아시아권 정말 십 단두형에다가 이마도 짧고 눈도 찢어져가지고 예 얼굴 완전 그냥 일직선이네. 볼륨감이 일도 없어. 징기스칸 개새끼 때문이야. 우리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여러분들? 이쁘다. 우리가 왜 이런 줄 알아? 나 뭐 여기서 바이크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게 헬멧도 여러분들 동아시아권 사람들은 동양인 헬멧을 따로 써야 돼. 서구권에서 팔고 있는 그 같은 제품의 헬멧이라도 서구권에서 파는 헬멧은 머리가 이렇게 장두형으로 이렇게 타원형 계란형처럼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그걸 동양인 끼잖아. 여기 짱구 대가리 때문에 머리 존나 쪼여. 어 그런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 저기야 어떻게 보면은 어 응? 독립운동가 분이라고? 독립운동가 왜? 아니 그래서 야구 이분이 독립운동가 분이에요? 류현진도 메이저 가서 헬멧 안 맞아. 아 독립투사 분이야? 나는 솔로 영철 닮으셨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전 독립운동가 분인지 모르고 예 이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독립투사 분이셨네요. 예 키우도 날아가겠네. 죄송합니다. 예 아니야? 아, 나는 이게 그 저 인종에 관한 어떤 그런 저 자료인 줄 알고. 쉬고 싶어서 가라켓노. 주댕이 좀 다들아. 누구신데요? 아, 졸지 마. 누구셔? 죄송합니다. 좀 예. 어라라? 고려인이래. 몰라. 우리도 일단 맞대 사과 한 번 더 해라. 예, 예. 랄프 알바몬 꺼라. 구라야? 여러분들도 저기 누나인데요? 이천수씨요? 이천수씨가 왜 나요? 누군데? 어 독립운동가 이천수입니다. 그만해. 예. 그냥 애들 옛날 사진이라서 낚은거인 물타기야. 아 맞아? 오케이 알았어. 얘네가 뭘 알겠어 형?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 전 몽골 미인이라는데요? 2000년 전에 있던 몽골 미인 분이래요. 예. 예. 근데 사실 나도 제발. 근데 나도 그냥 놀아준 거야. 어. 딱 봐도 우리나라 사람 아닌 거 딱 보여. 어. 나 말했자 징기스칸 개새끼라고. 어. 다음 김우빈으로 알아보는 피지컬의 중요성. 김우빈 진짜 지금 다 나왔죠? 신민아 씨랑 아직까지 잘 연애하고 있다 그래요. 보면은 근데 이 김우빈이 실물이 진짜 그 전에 발레 파킹 하던 그 짤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 보면은 정말 기럭지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 비율 미쳤지. 어 키 거의 190 정도로 돼 보이는. 근데 이제 김우빈 얼굴을 다른 이제 그 좀 키 작은 연예인에 이렇게 합성하니까 그냥 바로 아구몬이 돼버렸다. 예 그냥 아구몬 됐네요. 예 엑소 김우빈 옆에 있으니까 그냥 잼민이가 돼버렸다. 남자는 확실히 좀 어떤 등발 예 어깨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임시완 잼민이
다음. 29살 인생 포기했다 라고 어떤 DC의 유동 글이 올라왔는데 못 본 것 같으니까 볼게요. 그냥 살다 보니까 현타가 온 거야. 생긴 것 때문에. 결국은 외모가 문제야. 학창시절까지는 난 문제가 없었는데 연애 한번 못해봤지만 처맞고 살지도 않았었다. 주말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여행가고 그런 건 없었는데 학교 끝나고 같이 노래방 가고 잘 놀려다녔으니까 내가 20살 때부터 문제가 생겼거든. 재수한다고 친구 관계 다 끊었다. 그 당시에 그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몰랐다. 사람과의 커넥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고 난 그렇게 고립되었다. 재수한다는 나의 의지력은 바닥이었고 결국 7월까지 롤 1000판을 채우고. 이야, 롤 1000판이면은 얼마나 되는 시간이야? 한 판당 30분씩만 잡아도 10월 모고를 보는데, 모의고사를 보는데 33,432문과 기준 내 목표인 성대는 어림도 없었다. 바로 난 군대로 회피를 하고 2등병 때부터 공부를 했다. 선임들한테는 바로 찍혔다. 하지만 난 상관없었다. 그 당시 나는 엄청난 패배감으로 서울대를 갈 의지가 있었고 그것을 맞게 노력했다. 개인 정비 시간, 연등 시간 조금 더 빼먹지 않고 공부했고 선임들과 안 친해지고 지 할 거 하는 이등병 바로 왕따 당했지만 그 당시에 난 독불 장군이었다. 군대에서 그런 트러블이 생기는데 훈련 도중 난 다리를 다치게 된다. 다리 병신이 돼가지고 간부는 그냥 선임들한테 쟤 좀 도와라고 명령을 했고 평소 날 좋아하지도 않던 훈련 도중이라 날이 선 선임들은 줄 수 있는 모든 꽃과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모욕을 줬다. 몇 개 기억나는 건 잠시 화장실 다녀왔는데 가족 사진이 찢어져 있었다. 간물 때 이상한 거 묻은 휴지도 있었고 그리고 언어로 그 당시 우리 누나 약간 흐리게 말하면서 이름 가지고 뭐 따먹네 이러는 거. 다리 병신이 돼서 전역했는데 이 새끼들이 공익을 주더라. 병원 생활하고 공익 끝나니까 24살 11월 20살 11월 입대해서 24살 11월에 제대. 그때부터 제대로 완전 좆박았네 인생. 아버지가 음주운전을 하고 차를 쳤는데 그것도 전봇대를 쳐가지고 씨발 얼마나 물어줘야 되는지 그대로 의식불명됐고 우리 집은 망했다. 알바를 시작했다. 다리가 더 안 좋아져서 다시 병원 생활을 하게 되고 그대로 깁스를 몇 년 더 했다. 다행히 보험은 있었지만 엄마는 그대로 아빠는 버림. 아빠가 일어남 좆된 거 감지 술로 인생을 살게 되고 27살 12월에 돌아가시고 엄마는 새 남자랑 즐겁게 노시고 있는 중. 군대 보훈 신청한 건 씨발 2년을 끌더니 안 됨. 입대 전에 부상했던 거 트집 잡힌 족 같은 새끼들 고딩 때 아픈 걸 이제 와서. 나도 뭔 생각인지 그 뒤로 게임이랑 술만 먹었다. 그거 있잖아, 우울과 자기 연민에 빠져 사는 사람 병신되는 거. 내가 그게 걸려버려서 난 너무 불쌍한 사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노력한다면 이러면서 음악 틀고 하루 종일 울고 자해하고. 그리고 잠깐 눈 감았다 뜨니까 29살 진짜 게임만 하고 술만 처먹으니까 5년이 금방 간다. 분명 어제 같은데 5년이 지났네. 내가 지금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아냐? 다리 병신된 거? 28에 고졸인 거? 아니다. 20대 때 연애 한 번도 즐기지 못하고 버린 거? 아니다. 친구들과 인연. 20살 때 대학을 갔으면 생겼을 인연. 학창시절 내가 노력해서 연락 안 했으면 생겼을 인연. 여자애들도 지금까지 연락해서 가끔 모이고 뭐 어디 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뭐야 이 새끼. 나도 끼고 싶다. 근데 주제 파악해야지. 어쩌라는 거야. 난 9년 동안 집에만 있었다. 사람 사귄 지도 9년이 흐르면 사람이 망가진다. 이제 이런 애들이 토크온을 한다. 높은 확률로. 인연을 원해서. 인연을 원해서. 비트코인 갤러리에 올라온 글이네. 근데 이거는 지 엄마한테도 뭐라고 할 게 아닌 게 성인이고 아니 막말로 성인이고 그러면은 네 엄마가 뭐 저기 네가 완전 사지 자체를 못 쓰는 게 아니잖아. 근데 네 엄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자기 인생 살아야지. 새 남자랑 즐겁게 노시고 있는 중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짐덩이 새끼네 이 새끼 이거. 잘한 거 하나도 없어 이 새끼 보면은.
이런 거를 가지고 뭐 비트코인 갤러리 이런 거 다 떠나갖고 이 새끼는 연민의 감정을 줄 필요가 없다. 난 이런 생각이 드네. 그냥 폐급 새끼다. 이분이 독립운동가라고? 진짜라 변명이다. 나도 저런 비슷한 3세다가 취업하고 평범하게 살고 있어 시옷비웃.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게 있어. 아 나 이러다 인생 좆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기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망각하고 끝까지 가버리는 새끼들 있어. 걔네들은 진짜 레전드야. 난 그런 애들 몇 명 봤었어. 여자애들 중에서 그런 애들 봤었고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한 10년을 노는데 10년 동안 잠깐 알바 해보려고 간 적은 있어. 거의 근데 견학 가듯이. 그래가지고 뭐 면접 보고 뭐 하건 3일 만에 런쳐버려. 그리고 결국 집에 가서 다시 게임하고 다시 컴퓨터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이게 어느 정도 텀이라는 게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좀 몰리는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긴장감도 없이 사는 애들이 정말 몇 안 되지. 보통은 웬만한 때가 있어. 사람한테는 때가 와. 아 이제 이거 접어야지. 아 이제 나도 현실 게이트 타야지. 이러면서 일이라도 알아보고 좀 사회의 어떤 구성원이라도 돼보려고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뭐 자격증도 따고 기술도 배우고 부모님한테 나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이렇게 식사 밥 먹는 자리에서 얘기해가지고 좀 뭔가 앞으로 인생을 좀 건실하게 좀 살아봐야겠다 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어떤 그런 그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런 새끼들은 끝까지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나약하고 저기 아주 그런 놈이야 내가 봤을 때는. 보통 다 그러지 않아? 정신 차리는 시기는 언젠간 와. 근데 그것마저도 회피해버리면은 진짜 좆되는 거지 인생이. 우리 채용한 이야기 봐봐. 근데 아직 안 늦었어. 근데 얘는 아직 안 늦었어. 서른 전에만 정신 차리면 된다고 생각해 나는. 술과 형님 때문에 인생 달라졌습니다. 고마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 정도는 아니잖아. 솔직히 여러분들 이 정도야? 나 이 정도면 나 여러분들한테 많이 실망할 것 같은데? 얘는 맛이 가버렸잖아. 그 현실 감각을 아예 없어져버린 애잖아. 현실 감각이라는 게 얘는 진짜 짐이야. 더 심하다고? 아니 몇 년 놀았길래 여러분들? 와 이거 나중에 저 콧박이들 저기 상담 한번 해줘야 돼. 콧박이 상담소 한번 열어야겠다. 야 니네 심각하다. 거의 10년 이상을 놀았다고? 와 25살에 코트 방송 보며 편노야다 지금 편의점 사장 됐음. 그래 사회 어떤 곳이라든지 어떤 너 방송 잘했으면 딱 너 모습 아니냐? 아니지 이 사람아. 나도 긴장감이라는 게 있는 사람인데 너무 그렇게 날 내려치게 하고 그러지 마. 방송으로 성공하는 거 쉬운 건 절대 아니야. 밤 11시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는 인방 보는 애들 인생이 어떠겠냐 키우키우. 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잠깐 쉬고 있을 수도 있지. 넘어갑시다. 키키코모리 채용된 레전드 이야기 읽어주면 애들 정신 차릴 걸. 키키코모리 안 나오는데. 넘어가자. 코트 방송보다 방구석 지은 리을하길래 복수해줘야겠. 서 모아둔 돈으로 코인에서 5년 동안 집 차다 샀다 이제 밖에 돌아다녀. 아 이거 아니지? 공포의 운전 블랙박스 영상이네? 뭐야? 본네트 왜 이러고 운전하니? 3인칭 모드라 괜찮다고.
각 커뮤니티에서 핫했던 10회자 모둠의 후기 저번에 보여줬잖아. 29,000원짜리 2회. 항상 이게 우리 동네에는 없는 이런 해자집들. 근데 이번에는 우리 집 부근에 있더라. 그래가지고 가본 거야. 난리가 났던 그 횟집. 영업시간 4시에서 10시까지인데 저게 소짜거든? 29,000원짜리? 미쳤죠? 예. 뜨거운 관심 주셔서 감사하지만 배달 불가능합니다. 매장에서 방문 포장 판매만 가능합니다. 바다로 간 코끼리 꽃창. 코트 F 피터팬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현재 배달에 필수도 없다. 매장 앞에서 일찍부터 대기하신 손님이 많아가지고 전화를 받을 수가 없다. 당분간 전화 주문 불가능합니다. 5시 이전에 하루 주문량이 모두 마감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다. 야, 인터넷으로 한번 유명해지니까 미쳐버리네. 현재 모둠에는 방어, 연어, 광어, 우럭 줄 서 있는 거 봐. 사진 찍은 분 피셜 40명 대기하고 있었다. 아주 돈줄 제대로 나고 있네. 근데 이런 집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는데 왜 이런 차별성을 안 둘까? 어? 박리담회로 진짜로 제대로 판다는 게 이런 의미 아니겠어? 진짜 좀 이런 해자집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 정말로. 네가 만들라고? 너 같으면 하겠냐? 아니 왜 못해? 이렇게 해서 유명해지면은 아니다. 또 개지랄 하겠다. 뭐 돈 한 뭐 저기 원자재값 상승으로 2,000원만 올리겠습니다. 에이 씨발 안 먹어. 이러니까 맞잖아. 근데 그 31,000원에 팔아도 저런 해자스러운 그거 못 찾는데 괜히 기분 나쁜 거지. 내가 원래 이거 29,000원짜리인데. 초심 잃었네 이러면서. 맞아. 그러니까 아무나 안 하는 거구나 저런 거를. 아휴 맞아. 뻑가를 고소한다는 여성 유튜버. 뻑가 유튜브 채널에 저의 얼굴이 박제당한 건에 대해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절차 법적 대응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합니다. 이번 여성 BJ 잼미님의 사망사건을 접하고 더 이상 자매를 잃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비 360만원이 필요해요. 자고 일어났더니 후원금이 500만원 넘게 보여서 후원을 막아뒀어요. 저와 연대를 표해주신 모든 자매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에게 보여주신 연대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댓글. 후원하신 분들이 모금하신 돈은 한남 느개비 호주머니에서 보내신 게 아니라 유리 천장을 깨고자 군복무한 남성들보다 2년 먼저 사회에 진출해서 직접 땀 흘려 번 돈으로 하셨길 바랍니다. 모금 금액과 사용 내역은 향후 공개해 주시는 거죠? 로제 떡볶이, 똥카롱, 마라탕, 로뚱마. 돼지다 돼지. 남자분이 이렇게 목소리 내어주시는 게 너무 힘이 됩니다. 자기 얼굴에 만족하나요? 역시 뭐든 없으면 모금 해줘. 여기 있네 불쌍한 영혼. 어제 삼겹살 떡볶이 먹고 잤냐? 얼굴만 봤는데 해장 지대로 되네. 잼미가 왜 님들 자매예요? 페미 누명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한테 자매라고 부른다고? 사람 두 번 죽이는 짓이라는 걸 모르니?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빠았단 이유로 돼지란 이유로 여자 취급도 못 받았으니 남성 혐오 생길만 하네요. 응원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되었으며 비방, 비하의 의도가 없음을 알립니다. 재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친 채팅은 여러분들이 예 수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인터넷에서 핫했던, 야 이 아저씨 저기잖아, 그 마상무 아저씨. 참 리뷰 깔끔하게 하시는 분이고 서글서글한 인상이 아주 보기 좋아요. 이런 분들이 오래 가더라, 논란 없이. 왕돈가스 만원짜리 집인데요, 왕돈가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말도 안 되죠? 예. 야, 어마어마합니다. 치즈돈가스. 요즘 치즈돈가스가 이렇게나 이쁘게 나와요. 이거 누가 개발했을까요? 일본에서 먼저 나온 것이죠. 참 잘 만들었어. 저 튀김에다가 안에 빵 이렇게 딱 해가지고 채워놓고 안에 공간 비워놓은 다음에 치즈 저기다 쫙 주입해가지고 정말 맛있겠네요. 예. 중간에 빵은 식전 메뉴고 1인 1메뉴라고. 두 명이 가서 일돈가스 주문은 안 된다. 남으면 포장해달라고 하면 좀. 그래, 포장을 차라리 해가야지. 이런 데 가가지고 돈가스 크니까 야 우리 셋이서 나눠 먹을까? 그딴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예 맘카페 이용을 많이 하죠. 예. 그런 양반들이 이제 맘카페를 많이 이용하고 애기는 애기 먹을 거 예 같이 해가지고. 다음,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러시아한테 한마디 했네요. 니네 화학전하면 뒤진다, 러시아 이 개새끼들아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강력하게 경고했다고. 만약에 니네 화학전쟁 하면은 뒤질 줄 알아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예, 못하죠. 예. 이 화학무기가 존나 무서워요. 그거 알아요? 백린탄이라고? 그거 제일 무섭던데. 사람 피부에 닿으면은 물에 들어가도, 그러니까 사람 피부에 들어가면 거기를 잘라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린탄이 내 손목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 계속 퍼져요. 퍼지면서 살이 계속 타들어가. 뼈까지. 그냥 재가 될 때까지 계속 타는 거야. 물에 담가도 안 돼. 물에 담가도 계속 퍼져. 그래서 잘라야만 해.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게 백린탄이야. 이미 썼다고? 참 상종 못할 개자식이네. 푸틴 이 개새끼는. 백린탄 이미 쏜 카피. 야 이거 진짜 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전쟁 일으키고 이 개새끼가. 기름값도 씨바 보니까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기름값이 지금 2,000원이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말이 돼요? 2,000원이라고 2,000원 평균 가격이. 에? 진짜 샀어? 금지무기 백린탄 사용사진 공개. 추가적 검증 중.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나왔다고. 터지는 형태가 백린탄에 가깝지만 확실하게 모른다. 쓴 거야? 아 진짜? 이게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거든 백린탄이라는 게. 존나 무섭지 않아? 자 껐다. 산소를 차단해갖고 그때뿐이야. 산소 닿으면 바로 계속 타버려. 이거 사람 살에 붙으면은 절대 불을 못 꺼. 그리고 물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크게 탄대. 몸통에 맞으면 그냥 빨리 죽여달라고 하는 게 좋을 정도로 끔찍한 무기라서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 이게 지금 러시아가 썼다는 논쟁이 있다는 건데. 그래요. 아마테라스가 뭐야? 그 나루토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아 씨발 정말. 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게 뭐냐? 예. 나루토? 예. 나루토가 뭐야? 그 뭐 저기 저 빰따구에다가 그 뭐 저 수염 그린 새끼 그거 아니야? 머리 노래가지고 양아치 새끼 거? 그거는 나루토고요. 요거는 이제 그 걔가 쓰는 거야? 네, 이타치가 사용하는 스킬입니다. 이타치는 뭐 하는 새끼야? 사스케의 형으로서 탈주니자. 아마테라스 이음지은 릴라. 사스케? 키우. 야 이 사스케 새끼야. 우리나라 그거야? 북한에 사용한 적 있다고 알고 있음. 어? 수아 무시? 수아가 뭐야? 수아를 해 걔가? 시.
들지들이 수화를 한다고?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인 그린 거 그거 수화야? 아니,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아마테라스는 이제 만화경 사. 안녕 수화는 저기 그거 아니야? 요괴의 칼로 베는 만화는 보면서 나루토를 무시해. 비지 수화가 왜 넣어? 뭐라는 거야? 씨발 정말 짜증나게. 그래서 뭐 그 나루토가 썼다는 게 아마테라스인가 그거야? 아마테스? 이타체? 이타치요. 이타스? 이타치. 이타치? 예. 릴타치? 래퍼잖아. 명치에 치돌이 한 대 달겨주고 싶네. 어? 지랄을 하는구만 아주 그냥. 뭐 뭐냐 그게? 그냥 뭐 눈깔 부릅 뜨면서 쓰는 거 있어요. 그래? 네, 눈깔 부릅 뜨면서 하는 거 있어. 그래. 아이야. 새끼들은 답이 없다. 스무 살 처먹고 집에 처박혀서 고무고무 원피스를 보고 있는 상상을 하면 내가 아빠라도 아들이고 뭐고 포적에서 파낸 다음 일본에 귀양을 보내버릴 거다. 수용소 새끼들은 답이 없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웃자고 한 거야 웃자고. 저는 나루토 좋아하죠. 나루토 좋아해요. 나루토 그림자 분신술 쓴 친구 아니에요. 예? 초록나무 마을에 사잖아요. 이 롱리라는 친구가 쓰는 그 기술이 저거 아따따뚜겐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초록나무 마을 아니에요? 어디 마을? 어디 마을? 떡잎 마을이에요? 나뭇잎 마을. 나뭇잎 마을? 저도 알아요. 보진 않았지만 옛날에 파워캐를 했어서 알아요. 비 아니에요? 비 아니고 웃자고 한 거예요? 너 바이크 얘기할 때랑 같다고 보면 된다, 세훈아. 자, 다음. 이 스푸닝이라는 채널 아시죠? 유튜브에서. 예, 굉장히 야하고 자극적인 소재만 올려가지고 그냥 노딱 쳐먹어가지고 아예 그냥 저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지만 나름대로 뭐 조회수가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다는 그 스푸닝이라는 그 채널. 거기에서 예전에 그 논란이 있었던 네가 감히 나를 먹는구나. 니감나먹이라는 그 시대명을 남겼던 그 이제 스푸닝 채널의 여자 유튜버 출연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모델 분인지 이게 실제로 이 왼쪽 분이거든요. 네 이렇다 그래요. 예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워낙 짤이 커가지고 그런 말 할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 사건 이후로 뭐 이를 갈고 정말 자기 관리를 하셨거나 아니면 원래 이랬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했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 그런 말 할만하죠. 왼쪽군 의슴이에요? 요즘 의슴 아닌 분 찾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난 가끔씩 되게 아우 참 순진하다 사람들 이런 생각 할 때가 많아요. 의심 진짜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저가 감히 네. 일단 벗겠습니다. 저도 의심이에요. 저도 지금 보형물을 넣어가지고 예 부유방이 좀 많이 나왔네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피디수첩 페미니스트 예고편. 라이딩 하려고 티맥 샀는데 라이딩 가능합니까? 예 나중에 얘기합시다. 소통할 때. 자 공격 타겟이 된 사람들 이 저기 저 원더걸스 전 원더걸스 예은양이죠. 지금은 이제 이름을 하펠트라는 가수로 활동을 하고 계신 이 분인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쿨한 행보를 보여줬어요. SNS 같은 데에서 이제 묘하게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껀덕지를 주는 그래놓고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 비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난 페미니스트가 맞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말 그대로 페미니스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뭐 남녀 그 평등 이런 걸 주장한다. 남녀 성평등을 위해서 난 노력하는 그런 운동가이다 라고 이제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네 하펠트라고 해요 이분. 네 근데 이제 이번에 PD수첩에서 이제 페미니스트에 대한 내용도 이제 다룬다라는 거예요.
높은 항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3월 15일이니까 내일 나오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높은 확률로 이제 페미니스트 쪽으로 아주 그냥 상당히 편향된 그런 방송을 할 예정이 높아요. 예. 언제 언론이 중립에 있었습니까? 이런 적이 있을 때, 예.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높은 확률로 그냥 이제 페미니까 이유 막론하고 페미니까 조팬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 방송에서 아마 크게 다룰 거예요. 예. 그들은 피해자가 돼 있겠죠. 그죠? 예. 젖갔다 이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씨발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예? 투표도 병신같이 그냥 예?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던 20대 남자들 그냥 예? 거북유방단들이 투표도 안 하고 집에서 지룰 디게지 이지를 했으니까 예? 그냥 롤이나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보고 이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우리는 예 그 나라가 좆되는 것만 이제 구경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됐잖아요. 됐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반전에 좀 여지가 있지 않을까. 여성가족부도 확실하게 폐지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예. 넘어갑시다. 군대에서 느끼는 착각. 군대에서 이제 맞이하는 생일들의 어떤 유형들이 보통 이제 군대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너스레를 떠는 거죠. 야, 씨발 생일인데 하, 여기서 초코바이에다 그냥 뭐 저 촛불이나 붙여놓고 이러고 있네. 에이, 뭐 족같지만 어쩔 수 있겠습니까, 김상병님?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좀 이제 토닥여주고 그런 건데. 근데 막상 바뀌었으면은 뭐 마치 클럽에서 룸 잡고 놀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현실은 사회에서 생일이어도 축하해줄 사람이 없는데 오히려 군대니까 후임들이 억지로 눈치껏 챙겨줘서 그게 더 지 생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심지어 케이크까지도 주는데 예. 여러분들 굉장히 공감하세요? 사실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네. 생일날 방송 안 하냐고. 아 하기 싫다 그러면 이제 아 그래도 생일날 방송 해야 되지 않냐. 아 해야죠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이제 기대하죠. 네. 기대하죠. 풍 받으려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생일날 방송 안 해도 집구석에서 그냥 뭐 치킨이나 시켜먹고 그러고 있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야 이틀 안 했다고 어떻게 22페이지가 쌓일 수가 있지? 아니, 오늘 글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진짜? 10페이지 넘게 올라와가지고 여자들이 보는 남자 찐따 특징. 집돌이고 왁스에 스프레이도 발라본 적 없고 기본적으로 옷을 입을 줄도 꾸밀 줄도 모르고 여자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는다거나 굉장히 소름돋는 행동을 한다. 그리고 말끝마다 오빠가를 붙이는 만행을 저지른다. 나이가 먹어도 아이돌이나 야동 배우에 빠져있어서 눈이 더럽게 높다. 여자들과 원활하게 대화하는 게 불가능하다. 툭하면 항상 아우 날씨 좋다 오늘 이지랄한다.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등신같이 어버버거린다. 여자를 리드하는 방법도 모른다. 어깨 넓힌다고 승모근 개입 안 하면서 어깨 키우기
결국 네이버에다가 뭐 검색하고 앉아있지만 헬스장도 안 가면서 운동도 정작 중요한 운동도 안 하면서 어깨 넓히기를 쳐보고 있다. 인터넷에서 멋있는 옷 보면서 멋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본인이 입지는 않는다. 이 여자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눈이 굉장히 높다. 혼자 착각한다. 자기가 운이 없어서 연애를 못하는 줄 안다고 착각한다. 나이를 처먹어도 취미가 컴퓨터 게임이나 야동 보는 게 전부다. 야외활동이나 건전한 취미 같은 것도 안 한다. 히키코모리 마냥 집안에 틀어박혀서 컴퓨터만 쳐하고 있다. 또는 단체로 PC방을 간다. 여자 경험은 없고 야동으로 배워서 성 가치관이 굉장히 불순하고 경박스럽다. 현실을 떠나서 망상하는 걸 즐긴다. 가장 중요한 거. 무슨 근자감인지 모르겠는데 거울 속 자기 얼굴 보고 중상위권 된다고 생각을 한다. 특히 화장실에 있는 그 약간 색 온도가 저 약간 주황빛에 가까운 애들이 그 오렌지빛 조명. 현실은 소위 훈남이라고 불린 남자들은 길에서 하루에 몇 명 볼까 말까인데 대부분의 남자가 본인이 꽤 괜찮게 생겼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되도 않는 외모로 류준열보다 자기가 얼굴은 낫다고 근자감을 갖고 있다. 진짜 그래? 너무 찌질한데 이거는? 왜 류준열을 자꾸 자기 그거에 그 이렇게 비교선상으로 놓고 그러냐? 안마방 얘기한 거 미안하다고 시옥 비웃 그만해라고. 그 커뮤니티 가보면 이제 류준열 후려치기 하는 남자들이 되게 많았었어. 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찐따뜻. 아, 오늘따라 이런 자료 존나 많이 올라오네. 단톡방에 초대되지 않음. 문자 카톡 보냈다 보낼 때 지웠다 쓰기를 반복함. 공감대가 없고 먼저 연락 온 일도 없고 공부 포함 잘하는 게 딱히 없고 애들 소문 같은 걸 가장 늦게 알거나 끝까지 모르고 애들이 나를 대할 때 항상 유독 장난이 없이 진지하고 다른 애들이 장난치면 웃지만 내가 하면 정색하고 내가 없어지면 찾는 애들도 없고 인간관계를 오히려 유지하기도 힘들고 방학 때 친구를 전혀 못 만나고 길 걸을 때 나만 뒤처지거나 맨 가에서 걷고 있고 위 거 보고 난 이거보다 낫지 하면 자유질한다. 가만히 있는데 시비 존나 거네. 어제부터 시발 자꾸 이런 글이 보이네요. 글 내리세요. 어디냐 어디 사냐 고소 완료. 콧박이 급 접을 대부분 해당돼서 노잼이었다.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여기 류준열보다 지들이 낫다는 개비 응신들은 주변에 류준열이랑 지 얼굴 비교해줄 여자가 한 명도 없는 놈들이라 그런 키읔 키읔. 알았어. 와 카지노에서 야쿠자랑 외국인 관광객이랑 싸움 났대. 와 우통 벗고 일단 시작하는구나. 외국인 관광객 이겼다. 태권도 배웠나보다. 야 조업 해버리네 그냥. 이런 문신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일본인들은 알아서 쫓는데 외국인 관광객은 그런 그딴 거 알 리 없으니까 두드려 패버린다. 멋있네. 존예인데 백치미 쩌는 썸녀 고민이네. 얼굴 몸매 단전 다 이상형에 부합하는데 좀 멍청하다 얘가. 맥도날드가 이제 러시아에서 영업 안 한대요. 러시아에 무슨 일 있어요? 야 우크라이나랑 전쟁 중이잖아. 헐 트럼프가 가만히 있어요?
아, 트럼프. 트럼프는 푸틴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칭송하더라고. 근데 트럼프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야. 진짜요? 그럼 누구예요? 존예라 솔직히 저런 모습도 귀엽긴 한데 결혼 생활 생각도 해야 되는 나이인지라 2세 걱정에 10살에 결정을 못 내리겠다. 커뮤니티를 안 하는 거 확실하다. 장점에 단점을 다 상쇄하는 것이다. 성형외과 의사가 뽑은 2022년 남자 코 트렌드 남돌 3명. 차은우, 비, 김요한. 김요한 누구야? 우리가 생각하는 입체적인 이상적인 코에 가깝다. 아, 이렇게 딱 이 모양으로. 코가 콧대가 지리긴 한다. 키가 엄청 작은가 보다. 키가 뭐 150이냐 너? 사기꾼은 3시간 30분 동안 개빡치게 가지고 놀기. 극한 컨셉 사기꾼 개빡치게 하는 방법. 엄마나 폰 고장나서 매장 이거 저기 가족 휴대폰 털어갖고 하는 거죠. 아들 넌 또 폰을 왜 고장냈니? 올해만 몇 번째인지 알아? 제발 혐하게 쓰지 말고 물건의 중요성 좀 배워. 문자하고 있어. PC용이라 문자만 가능해. 부탁할 거 있어서 문자에서 답장 줘. 알았어, 떨어뜨렸어. 엄마 다름이 아니라 지금 상품권 좀 필요한데 엄마 대신 먼저 구매해 줄 수 있어?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 어이구, 부탁할게 엄마. 엄마도 바쁜데 뭔데? 구글 기프트권이라고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 구매할 수 있는데 엄마 지금 구매해 줄 수 있어? 어떡하지, 우리 동네 롯데마트밖에 없잖아. 다른 동네까지 가려면 시간 좀 걸릴 텐데. 기다릴게 엄마, 부탁할게. 다른 방법은 없니 아들? 엄마가 지금 장아찌 담그고 있어서 그래. 없어 엄마.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야. 구매하고 사진만 찍어서 여기로 보내줘. 최대한 빨리 해줘. 15만원권 10장 구매해줘. 150만원어치로 지금 이마트 직원분께 전화해봤는데 기프트카드라는 건 없다는데. 잘못한 거 아니야? 홈플러스 가면 있을 거야. 기프트는 있다는데 이거 맞을까? 맞아 그거. 어이구, 진짜 부탁을 하면 제대로 해야지. 누구 닮은 건지 덤벙거리네. 급해가지고 그래. 미안해 엄마. 너희 아빠도 항상 덤벙거리고 바보 같은 짓만 하고. 그때 신혼여행 가서도 봐라. 저 엄마 최대한 좀 빨리 좀 해주면 안 될까? 렌트카 빌렸는데 차 키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니? 진짜 그것 때문에 신혼여행 다 망치고 진짜. 아우 정말. 넌 제발 그러지 좀 말고. 아, 알았어 엄마. 오늘도 봐라. 진심이네. 가지고 노는 거에 대해서. 엄마 빨리 좀 해줘. 폰이나 떨어뜨리고 다니고. 너 언제까지 내가 네 뒤치다꺼리 해줘야 되니? 아이고야. 앞으로 조심할게. 너 그 말만 몇 번째 했는데 진짜 엄마 화난다. 자꾸 그럼 그냥 폴더폰을 바꾸라고 할 거다. 알았어. 그놈 핸드폰 때문에 매일매일 인생 망치고. 너 또 넘어진 거 아니니? 폰을 왜 깼니? 아니야, 전화 받으면 떨어뜨렸는데 액정 나갔어. 너 걸음걸이부터 문제라고 했어 안 했어? 여친이랑? 그 여친구랑 잘 돼가니? 통 요즘 얘기가 없길래. 뭐 그냥 뭐 그렇지 뭐. 설마 헤어졌니? 걔 좋던데. 아니야, 엄마는 그런 똑부러진 여자애가 좋더라. 엄마 자세한 건 폰 잡고 전화로 얘기할게. 자기 할 말도 잘해가지고 그냥 참 좋아. 혼 사는 건 안 되니? 서비스센터에 맡기면 새 것처럼 나와. 엄마 얼마나 걸릴까? 아 미안, 엄마가 지금 간장을 쏟아서. 기다려봐. 언제까지랬지? 아니 그냥 서비스센터 시원하니까 거기 가서 좀 있어라. 우리 전기세 너무 나와. 에어컨도 빵빵한데 기다려봐라. 엄마 뭔 소리야?
농협도 가면 기다리지 않니? 우리 집이 돈이 많기라니, 뭐가 많기라니. 전화 4시 정도 돼야 해. 4시까지 기다린다고? 그럼 그렇게 해라. 지금 서비스센터 아니야? 엄마 빨리 좀 기프트 카드 좀 줘. 어딘데 그럼?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러다 이니? 폰도 깨먹고 그걸 엄마한테 부탁하자고 자꾸. 미안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봐. 한 번만 부탁할게. 얼마랬지? 40짜리랬나? 15만원권 10장. 아빠한테 얘기하래도? 좀 있어 월급 들어오잖니. 엄마 장난하지 말고 지금 급해서 그래. 그럼 그거 어떻게 사니? 엄마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외국에 있는 애들 상태로 상품권 판매하고 있어. 이거 수익이 너무 좋아서 그래. 빨리 100당 20? 가까이 수수료를 벌어. 너무한다 그건. 아들아 물건 팔 때는 장사 수완을 따져야 한다. 와 존나 길게 하네. 몇 번? 어 씨발 와 나 포기했어. 네 하도 필요 없다고요. 와 가만있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윤석열 당선 후보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을 자기네들이 맞겠다고 SNS에 글 올렸네요. 심한 말 마렵다. 아 MB 인수위 때도 여가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 정부 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진 않을 것이다. 아니 뭐 나라를 처망치려고 하는 건가? 다른 당이 됐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감 갖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징그럽다 아주 그냥. 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는 거 아니야 이거 자체가? 여가부 폐지를 왜 막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시든가요. 예?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왜 우리가 막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명분이라도 좀 쓰고 그래야지. 이게 뭡니까? 이러면 여기다 처먹죠. 야 이건 진짜 이거는 결국은 2년 기다려가지고 총선 때 뒤엎어야 돼. 그거 아니면 답도 없어. 이번에 투표 안 하신 분들 총선 때는 꼭 합시다. 인정? 인정? 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해야 돼.